네, 해양수산 뉴노멀 시대 솔루션. 오늘은 항만 대기 환경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안용성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박사님, 오늘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해볼 게 항만 대기 환경 관리 표준 및 평가 모형 연구인데, 제가 미리 책을 봤거든요. 내용이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연구를 하신 부분들을 조금 더 쉽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즘 정말 지구 환경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나 대기오염, 많은 분들이 또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계신데요. 항만 대기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이제 항만이라는 곳은 이제 선박이 그 외부로부터 어떤 화물을 싣고 와서 그 화물을 육상에 내려놓으면 분류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시 밖으로 갖고 가는 그런 수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집니다.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많이 놓치고 있었지만 그 이제 미세먼지,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대기 오염 물질, 네. 이런 배출들이 상당량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출을 저감함으로써 이제 항만 지역, 이제 나아가서 국가에 어떤 그 대기질을 개선하려면 어떤 활동들이 좀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항만 대기 환경 관리 활동이라고 일단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항구를 끼고 있는 도시에서는 선박에서 나오는 그런 비산먼지가 많다, 이런 기사는 접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항만 대기 오염이 심각한가요? 일반 저희 생활하는 환경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일단 한 가지 이제 기초 사항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네. 미세먼지라는 단어로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네. 근데 일단 미세먼지라는 것도 이제 PM10, PM2.5 그래서 조금 더 작은 미세먼지 이제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선박에서 이제 그 SOx 이른바 황산화물질, 그리고 질소산화물질, 그리고 VOC, S뭐지 이런 어떤 대기오염 물질들이 배출이 됐을 때 이들이 대기상에서 다시 이제 PM10이나 PM2.5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변환이 된 물질, 그리고 선박에서 배출된 PM10, PM2.5 이제 이런 물질들이 이제 인간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런 조그만 유해 성분들이 이제 선박에서 많이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 연구는 어떤 배경에서 이제 설립이 된 건가요? 그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대기관리권역법, 그리고 항만대기질법, 이런 특별법들이 2020년에 제정되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세계사회에서도 지금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규제들이 도입이 되고, 그리고 또 공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 항만에서는 지금 이런 특별법이나 국내외 제도를 충실하게 이행을 했을 때, 네. 과연 목적으로 하는 대기질 개선. 그래서 대기질 개선이 되면은 대기 오염으로 인한 건강의 뭐 악화, 뭐 이런 것들을 저감할 수 있는 것이냐. 네. 이제 이런 질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연구를 하시는 건가요? 항만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항만이나 지자체가 어떤 활동을 수행해야 할 것인가? 네. 이제 아직까지는 이거에 대한 어떤 연구나 이제 규정화된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별법이나 어떤 제도들이 시행이 되고는 있지만, 지금 여기서도 어떤 게 빠져 있고 어떤 걸 더 해야 되고 우선순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그래서 이제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그런 어떤 전략적인 접근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다를 품은 이제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또 반가운 연구일 것 같은데, 자, 어떻습니까? 도로 위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배기가스 뭐 규제를 받거나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선박도 그런 관리 시스템이 있나요? 예, 선박에도 있습니다. 예. 일단 선박도 그렇고 하역 장비도 그렇고 일단 기존 법상에서도 배출 관리 기준이 있었고, 예. 근데 그 상태에서 그 특별법 등을 통해서 이 기준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물 트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금 질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자동차에서 이미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화물 트럭은 자동차니까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화물 트럭에도 같은 기준이 그리고 같은 규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자, 그러면 항만 대기 오염에 관해서 앞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또 관리를 하고 규제하려면은 가장 시급한 게 어떤 걸까요? 일단 지금 관련 특별 법령들이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거를 이행해야 되는 그 이행 주체들, 즉 이제 항만 당국, 네.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 이들이 이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어떤 방법론이나 기준, 예. 이제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통일된 방법론이나 이제 이런 어떤 매뉴얼을 제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이 국가에서 일관된 방법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네. 부산항만에서 우리 부산항에서 얼만큼 배출됐다. 그리고 인천항만에서 우리 인천항에서 이만큼 배출이 됐다 했을 때, 네. 아, 어느 정도 나오는구나 이렇게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이걸 비교를 하는 거는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항만에서 어떤 물질이 얼만큼 나왔을 때 이게 어디까지 얼만큼 날아가서 이 날아간 물질이 여기 있는 수용체, 이제 여기서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는데 이 수용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제 이런 어떤 자료들이 확보가 되어야지, 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아 그러면은 문제가 뭐고 뭘 해야겠구나 이런 걸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네. 지금은 이런 게 약간 미흡하다고 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게 오염원을 이제 차단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이와 관련해서 감시라든가 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감시 관리라기보다는 일단 우리가 모니터링이라는 용어로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볼 때 모니터링은 상당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을 하고 이제 그걸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뭔지가 명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예. 이게 제가 굉장히 많이 드는 예인데 이제 제가 여기 있는데 어디서 불이 났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눈을 감고 있거든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근데 좀 이쪽에서 뭔가 뜨거운 뭐 불의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 해가지고 여기다 막 뿌렸어요. 보지도 않고. 네. 이게 만약에 꺼졌으면 다행인데 여기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예.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또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는 이게 뭐 나무에 무슨 뭐 불이 붙었다 치면은 이게 물로 이게 꺼지는 건데 이게 기름에 붙은 불이면 제가 만약에 물을 여기다 뿌리면 이제 난리가 나게 그렇죠, 되는 예.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바르게 파악하고 그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여기다가 투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해외에서는 이런 오염원을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이거를 가장 잘 하고 있는 데가 미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항만이라고 볼 수 있는 LA항하고 LP항을 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2005년부터 이 두 개 항만은 지금 청정 대기 행동 계획, 그래서 CAAP라는 걸 만들어서 이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들은 모니터링을 엄청나게 수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이제 실천 전략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매년 이 계획을 업데이트를 하면서 성과와 어떤 모자란 점을 계속 반영을 하면서 전략을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 지금 그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굉장히 급하게 감소된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 보면은 LA항하고 LB항이 클린 트럭 프로그램이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이들이 이걸 왜 했냐면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보니까 트럭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구나 이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러면 트럭에 대한 배출 관리를 강화해야겠구나. 그거를 시작하면서 화물 트럭에서 나오는 배출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보니까 하역 장비에서 또 많이 나오는구나. 네. 이제 이걸 파악이 되니까
이제 CHE라고 하역장비 배출 관리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07년,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파이낸셜 크라이시스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동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배출량이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지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겠네요. 예. 그 이후에는 물동량이 급증을 하는 와중에 배출량은 엄청나게 감소를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모니터링의 중요성 그리고 전략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게 항만 대기 환경 관리 표준 및 평가 모형 연구인데 이 평가 모형이 어떤 겁니까? 일단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그리고 항만에서 배출이 많다고 해서 항만 활동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항만에서 배출을 저감하는 동시에 이로 인해서 항만 지역이나 국가의 대기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네.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네. 그러기 위해서 항만은 어떻게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제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든 겁니다. 네. 세부 활동을 27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 27가지를 13개 활동 항목, 그리고 6개 하위 속성, 그리고 첫 번째는 항만 지역 차원의 관리 기반 마련. 네.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항만의 배출 오염 영향 모니터링. 네. 세 번째는 항만 배출원의 배출 관리. 이 배출 관리는 항만 배출원들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저희들이 그냥 생각을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예, 예. 지금 유럽과 중국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공동 연구를 수행을 해가지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우리가 이런 평가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연구의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을 현장에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좀 활용을 하실 계획인가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연구를 한 목적은 특별법들이 시행을 됐지만 항만이나 지방자치단체 이들이 지금 어떤 걸 해야 되는 것인가? 만약에 법에서 뭘 해야 된다고 했으면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것인가? 네.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부산하고 인천 그리고 저기 뭐 여수 광양 모두가 다 지역적 환경, 사회적 환경, 심지어는 경제적인 환경 이런 환경들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해서 뭐 부산 항만이면 부산 항만 아니면 부산 광역시 예. 이들이 자신들에게 맞는 전략을 도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어렵고 또 방대한 내용들을 연구를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국민들께서 이것만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최근 들어서 미세먼지, 대기오염 이제 이런 어떤 국민적 우려가 매우 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개선이 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어릴 때 봤던 하늘이나 어릴 때 봤던 어떤 이런 대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기질이라는 것은 수많은 외부 요인이 작용을 합니다. 국내의 배출도 그 주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이 국내의 배출과 함께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부 유입 요즘에 뉴스에서도 확인하고 계시지만 중국 이제 그런 외부에서 네. 들어오는 미세먼지 황사 뭐 이제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국소적인 그리고 거시적인 기상 환경 그리고 기후 조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복합적인 결과물이니까 우리가 줄인다고 그만큼 줄어드는 것도 아니니까 손을 놓자는 얘기가 아니라 네. 일단 국가와 정부는 지금 이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단시간에 우리가 얼만큼 줄였다 그래서 이게 바로 효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조금 네. 염두에 두시고 맞습니다. 좀 응원을 해주시면 이제 정부도 그렇고 이제 우리 같이 전문가들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정말 환경에 대한 관심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항만 대기 환경에 있어서는 관심이나 규제를 좀 놓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항만 관리나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는 돈이 된다 안 된다 경제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기준이나 잣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봅니다. 네, 오늘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안용성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